네, 오늘 전문가들 전원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컴투스 홀딩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BGF 리테일에 주목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는 대한전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시 기사 반도체 섹터에 주목하고 있고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풍국 주정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심종섭 전문가님, 자,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미국 시장의 훈풍을 받아서 상승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고 앞으로의 일정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미국의 중간선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이번 주 75BP 인상안이 현재에서도 84.5%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어 시장 예상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중간선거 이후에 상승으로의 흐름은 확률상 매우 높은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해 미국 달러의 강세, 모기지, 대출금리 상승 등에 영향을 주고 있고 OPEC+ 감산으로 인해 유가의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구간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에 상승 랠리가 오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매번 중요한 이슈로 주가 지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미국의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6.2%, 전월보다 0.3% 상승한 것으로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연준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여기는 근원 PCE 가격 지수의 오름폭이 가빨라졌고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9월에 미국 소비자 지출은 전월보다 0.6%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인 0.4%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볼 때 아직은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연방기금 선물계약 선도 곡선에서 내년 5월 정도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 예상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내년에는 금리 인하는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금리 동결로 당분간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연준의 입장에서는 강한 금리 인상을 시행하다가 바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을 단기간에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에 무게를 두고 예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 중요해지는 구간이므로 3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4분기 실적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예상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매매하시는 것을 매매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시장의 훈풍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자, FOMC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FOMC 뭐 11월에도 75BP 뭐 금리 인상 예상을 뭐 당연히 하는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 주가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크로 지표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이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어떤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현재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웬만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는 좀 끝났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지금 카카오나 뭐 하이브, 퀄컴 같은 뭐 이런 지금 현재 주요 기업들의 실적 이벤트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기업에 따라서 이 주가는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개별 기업들도 따라가는 상황이지만 역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개별 기업들의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계속 크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이제 어떤 금리에 대한 가파른 올라가는 속도 때문에 어떤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뀐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반도체 이런 IT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그 미국의 그 굵직한 기술주들의 이 시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기업들의 시적 발표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매크로 지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분위기는 단기적 상황에서는 실적들에 대한 추정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보유 관점은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전문가님.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에코프로빔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3거래일만 보더라도 외국인은 870억 원, 투신은 50억 원, 연기금은 한 65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과 투신은 10월 한 달 동안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또한 올해 예상치만 보면 작년 대비 매출액은 3.5배, 영업이익은 4배 정도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최근 1년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인 후에 목요일은 7%, 금요일은 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 동안 상승의 흐름을 보였기에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조정을 줄 때 지금 현재의 가격은 한 2.36% 정도 올라서 시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0시 이후에 조정을 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장중 조정을 준다고 하면 10만 8,800원까지 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1년 2평선인 10만 5천원, 목표가는 12만 8천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코너 첫 부분에 저희가 컴투스 홀딩스로 잘못 말씀드린 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네, 저는 이제 BGF 리테일, 약간 좀 이 빅테크, 뭐 이런 IT보다도 약간 내수주에 좀 주목하자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편의점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소비, 뭐 위축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 좀 선 반영됐던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리테일 그 이 어떤 유통주 안에서도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에 어떤 주가가 좀 영향을 받는 게 좀 덜하죠.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8월 달에 구매 건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2.2% 증가했고요. 뭐 특정 식품 성장률 같은 경우는 8%, 6%, 6.2%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상승하면서 외식에 대한 어떤 그 외식에 대한 소비가 좀 위축되는 과정에서 즉석 식품 그리고 이런 그 간편한 HMRC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BGF 리테일의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편의점 쪽에서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는 다른 어떤 유통업종 대비해서 본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지금 26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월간으로 봤을 때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목표 주가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유통 채널 중에서도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었을 때 뭐 안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도 다른 마트 업종 마트 이런 주들보다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내수주 중에서 BGF 리테일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